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플랫폼 팀에 속한 송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데이터 정복을 위한 시각화라는 주제로 저희 SQL 서버 2016에 새롭게 나오게 된그 리포팅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저희 주제에 맞게 제목을 데이터 정복을 위한 시각화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사실 그 데이터 정복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마지막 최종 단까지 시각화를 해서 보시고 나야지, 아, 참되게 데이터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그냥 컴퓨터나 그 서버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냥 바이너리 값인 것뿐이니까 그런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정복해야 되는 이유를 결국에는 수익, 돈이라고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4년 4월에 좀뭐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4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에서의 수익이 약 1,6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2016이니까 2년 동안 누군가는 800조 원의 수익을 이미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 800조 원의 수익을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더 많은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분석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에서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뽑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결국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국 고객을 좀 알고 싶다,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그 결과였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비즈니스 인사이트 를 통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부분이, 오너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71%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44%만이 우리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임원진 레벨과 실제 업무를 보시는 그 밑에 직원들 레벨에서 약간의 갭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 활용할 때 기업에 있는 데이터 중에 현재 한 3분의 1 정도의 데이터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그 경영진 레벨, C레벨에서만 공유되지 않고 그 밑에 직원들도 같이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바일을 활용하는 그 모바일에 이미 친숙한 직원들이 7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70%보다 훨씬 넘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포커싱한 영역이 바로 모바일이라는 측면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봤고, 그래서 이번 SQL 서버 2016에 모바일의 기능이 최적화된 SQL 서버 리포팅 서비스를 내놓게 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BI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BI를 향한 시장의 평가는 앞서 다마디 세션에서도 보셨지만, 가장 리더군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BI가 단순히 다음 어떤 기능들만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맨 왼쪽에 리포트를 개발하는 툴, 뭐 엑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퍼블리셔, 뭐 모바일 빌더,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단일화된,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온프레미스면 온프레미스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능들이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러 개의 플랫폼에 다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 단일화된 경험으로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보는 영역에서는 웹포탈, 그리고
그 어떤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시던지 간에 상관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네이티브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이제 저희는 파워비아이라는 앱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뭐 오늘 저희 뭐 퀴즈나 질문 따로 있는데 파워비아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제가 너무 강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 사실 SQL 서버 2016 리포팅 서비스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션이 그 2016 리포팅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세션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완숙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SQL 서버가 사실 리포팅 서비스라는 것을 내놓은 지는 벌써 SQL 서버 2000 버전 때부터 내놨고요. 그러면 지금 뭐 16 버전 이름만 보더라도 16년 된 제품이라고 이상이라고 그 연구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시는 기능이나 보안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면서 기업들이 말해주셨던 그런 기능들을 다 녹여내 완숙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능을 다 말씀해 주셔도 이제는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리포팅 서비스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과 UI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기존에 저희 리포팅 서비스 보시면은 한 번씩 뭐 도입하셨던 고객들은 아실 텐데 조금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웠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2016이 되면서 모바일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따가 그 고급 분석 R 폴리베이스 세션에서도 보실 수가 있지만 SQL 서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안에 그 고급 분석 기능을 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바로 연동해서 또 리포트를 보시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제공하고요. 그 앱의 이름은 파워비아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리포트 퍼블리셔를 통해서 만들어서 게시하고 웹포탈로 소비하고 근데 꼭 단순히 웹포탈이 아니라 파워비아이 앱을 통해서 소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모니터 사이즈지만 이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HTML5 기반에 맞게 뭐 핸드폰 사이즈, 태블릿 사이즈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이런 포탈 화면입니다. 포탈 화면 자체가 디폴트 세팅만 해주셔도 굉장히 세련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HTML5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KPI 그리고 그 밑에 반응형 모바일 리포트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제 데이터젠이라는 솔루션을 소개받은 고객들이라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젠은 기존에 이 반응형 모바일 리포트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젠을 저희가 SQL 서버 2016에 녹여내기 시작하면서 이 아래에 기존의 정형 리포트라고 고객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는 그런 페이지된 레포트들이 같이 하나의 포탈로 동작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터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터넷이 안 될 때도 로컬에 임시적으로 저장했던 데이터를 통해서 항상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디폴트 포탈 자체에 몇 가지 로고와 색상만 추가하시면 그 기업의 이미지에 맞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브랜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웹포탈도 다양한 엣지 브라우저부터 뭐 맥 OS에서 제공하는 애플 사파리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론칭 행사다 보니까 제품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세션도 좋지만 어떻게 좀 고객들이 오셨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좀 세션을 준비해볼까 싶어서 저희 SQL 서버 리포팅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그래프의 시각화된 특징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 특징을 좀 나눠서 아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형태로 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POC나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의외로 단순하게 테이블 형태로만 데이터를 뽑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서 조금의 시각화 그래프를 입혀드리면 고객들이 생각보다 놀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래프 자체는 엑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셨겠지만 다들 뭐 파이 차트, 막대 차트 다 뻔한 차트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셨을 때 조금 놀라시는 이유가 그 그래프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이런 데이터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율형 그래프들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은 다 이제 SQL 서버 2016에서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존에 가장 흔한 그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파이 차트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구멍을 뻥 뚫어서 도넛 차트로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인포그래픽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여기 중간에 뭐 아이콘이나 아니면 전체 썸 이런 데이터를 같이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의 그래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진보된 형태가 보시는 것처럼 하이어라키를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썬버스트 차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쫙 그 빛이 뿌리는 방향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어떤 부서나 뭐 부서별 사용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큰 조직 단위로 보시고 그 밑에 부서, 팀, 파트 단위로 하이어라키를 내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내려보실 때 유용하신 차트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이 이제 깔때기 차트라고 해서 보시면 가장 단순한 2차원적인 차트부터 3D 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던한 모바일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차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간단한 차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이런 POC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고객들이 이런 차트를 보고 조금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보시면 이게 단순히 매트릭으로 그 면적을 표현해서 값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예를 들면 뭐 계절별로 난방비 사용량이다라고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POC를 했던 거는 에너지 사용하는 그 기업에서 테스트를 했던 건데 보시면 뭐 겨울에는 이만큼을 사용을 하다가 봄으로 넘어갈 때는 이 증감분을 같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이 난방비가 확 줄고 늘고 했던 것들을 같이 표현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 왼쪽에 있는 단순한 그 깔때기 차트와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면적을 보시는 것도 있지만 증감분을 많이 따지시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저희 뭐 연말정산도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작년 대비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그 점을 더 포커스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깔때기 차트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엑셀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워터풀 차트라고 해서 폭포수 차트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단순히 그 보통의 폭포수 차트에서 보실 수 없는 KPI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목표치가 얼마였는데 그것들을 달성하지 못했냐 했냐를 그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추가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 형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막대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리맵 기반으로 해서 차트들이 보여지는데 둘 다 어떤 그 전체 썸 값의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 왼쪽은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어떤 값들을 명확하게 순서를 매겨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왼쪽 차트가 더 적당하시고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모던하게 조금 디자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좀 투박한 형태의 트리맵이 제공됐다면 이제는 좀 세련된 느낌의 트리맵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트리맵은 임원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면 아 뭔가 굉장히 우리 회사가 빅데이터를 한 느낌이 나는 그런 트리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C를 할 때도 이런 트리맵을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유사한 형태가 지도, 지리정보까지 같이 입혀서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1차원적인 데이터를 표현을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값을 레이어를 두 개를 얹어서
뭐 매출에 대한 그 값과 뭐 가입한 회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출은 이쪽 그 주가 더 높은데 이 주에 실제로 회원 수는 훨씬 더 적은데 매출은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세 번째로는 추세형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생각 외로 날씨와 온도, 습도, 그리고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를 아직 분석해보지 않은 고객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유통이나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뭐 습도나 온도 자체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떨 때는 꽤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은 이런 온도 차트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의 온도에 약간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판매량, 그에 따른 매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때 유용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2차원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이 표현하는 이런 면적의 라인 차트를 그리실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보시는 것처럼 표를 만들어서 그 표의 전체 토탈 값을 보시면서 그 앞에 같이 그 전의 흐름까지 같이 보시는 그런 케이스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모바일 리포트에서 추가된 부분인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래 값의 KPI를 같이 지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어떤 목표치에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저희가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슬라이서라고 해서 그 구간을 딱 선택했을 때, 지금 이게 뭐 전체 연도 그리고 작년 뭐 올해 이런 식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을 딱 클릭했을 때그 구간을 단순히 필터링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까지 같이 보여주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보통 엑셀에서 대충 이렇게 라인 차트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그 딱딱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SQL 서버 2016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또 데이터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KPI성 데이터들인데, 보시면 앞에 데이터들은 전체 값을 알지 못한 채로 그 전체 값 중에 어떤 카테고리들 간의 상관관계나 비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들은 그 토탈 값, 목표치에 대해 해당하는 어떤 토탈 값을 딱 한눈에 보시기에 좋은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와 다양한 KPI 지표, 그리고 게이지 차트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우리 매출이 지금 얼마다, 딱 이렇게 아실 수 있는 형태의 차트들을 다 내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금까지는 그림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미리 뭐 애저상에 구성해 놓은 VM을 가지고 엑스박스 저희 그 게임기 아시죠? 그 저희 엑스박스 마케팅 팀의 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데모를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저희 애저상에 클라우드상에 구축해 놓은 리포팅 서버를 들어봤고요. 실제로 이 리포트 서버를 구축하실 때 아키텍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프라이즈급의 BI이기 때문에 그 스케일아웃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저들이 많이 추가되었거나 전사적으로 쓰실 때좀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들어간 엑스박스 팀의 매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KPI 지표들이 이제 위에 나타나 있고, 밑에는 저희 모바일 리포트라고 해서 예전에 데이터젠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리포트들을 보셨을 수가 있고요. 이 밑에는 이제 페이지 네이티드 레포트라고 해서 기존에 뭐 이런 주요 고객 리스트라고 해서 많이들 현재 뽑아보시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 정형 리포트 형태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굉장히 빠르다가 데모만 할때 이렇게 웨이팅 시간이 길어지는데,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이런 포털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조금 더 엑스박스스럽게 브랜딩을 나만의 브랜딩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이트 세팅 쪽으로 가셔서 지금 보이시는 게 거의 기본 포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어드민 관리자들이 별도로 뭔가 설정해 주실 필요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그 설치해서 뭐 사용자 패스워드 아이디만 넣는 수준으로 쭉쭉 설치를 하시면 지금과 같은 디폴트 리포팅 포탈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브랜딩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엑스박스라는 지파일이 있고 거기 안에 뭐 로고라고 해서 이런 로고들이 들어가 있고 컬러라고 해서 이제 그 제가 주로 사용하고 싶은 컬러들의 그런 속성값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여기에 이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지파일을 바로 브랜드 패키지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리포팅 포탈 서버가 저의 기업에 맞게 제가 큰 개발 공수를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리포팅 포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의 KPI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KPI와 관련된 그 리포트가 아래에 떠오르게 되고요. 이 지금 리포트를 뭐 저희는 엑스박스에 상당히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게임사, 파트너사 리크루팅을 하는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시간 슬라이서라고 해서 타임을 딱 슬롯을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맞게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들이 이제 그 시점에 맞는 데이터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전에는 타임을 딱 선택하는 버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버튼 속에서도 데이터가 표현되게끔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표현된 이 리포트는 마찬가지로 HTML5 기반이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폼팩터를 조정을 하면 그에 맞는 리포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폰에서 이 리포트를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신다고 하셔도 폰 사이즈에 맞는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런 엑스박스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저희 그 밑에 엑스박스 게임이라는 제가 리포트를 추가를 해놨는데 이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 기존에 제공이 되었던 SSRS의 리포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이제 제가 뭐 미국에 엑스박스 관련 매출을 보다가 뭐 프랑스로 매출을 뭐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각각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바로 좋아진 점이 뭐 엑셀, 파워포인트로 바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샘플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XLXX 파일로 이제 엑셀 파일이 내보내지게 되고요.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이 리포트가 제가 꺼버렸네요. 엑셀 지금 방금 보셨죠? 엑셀 그 게임에 이렇게 그 엑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이제 추가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워 BI라는 클라우드와 유연하게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에 파워 BI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그 리포트를 바로 파워 BI 클라우드 포탈에 게시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파워 BI 세션이 아니라서 파워 B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지만 간단하게 클라우드상으로 구독 형태로 제공되는 B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만 해주시면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특정 그룹의 이쪽 리포트에 이제 핀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핀이 successful 되었고 보시면 이쪽 리포트 포탈에 밑에 제가 방금 핀 해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연동이 되고 이거는 이제 별도의 파워 BI 포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SSRS 웹 포탈이고 이거는 파워 BI 별도 클라우드 구독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리포트 안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원래 리포트를 다시 상세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포탈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에는 뭐 폴더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사이즈 조정을 했을 때 그에 맞는 또 포털 화면도 HTML5 기반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모바일 웹 포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를 네, 이어가면요. 실제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BI를 기존에 도입하신 고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역사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최근에 사용하셨던 고객들을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 실제 이제 아직 뭐 구축 중이거나 대외적으로 좀 공개가 어려운 사례들은 좀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BI는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부터 그 MS SQL 2000 시절부터 쭉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아왔습니다. Excel BI라고 해서 엑셀 기능 넣고 데이터젠 인수하면서 솔루션도 넣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넣어왔는데 이것을 이제는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비전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제공되는 그런 플랫폼들이 결국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면서 더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수준에 맞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거의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SQL 서버 RC2까지 해서 릴리즈 캔디데이트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굉장히 한번 활용하기에 좋은 시나리오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